보여드렸잖아요. 벤츠 A45에 오늘은 더 어마어마한 걸 하러 갑니다. 연말이면 이하나가 항상 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바로 효아의 집에 기부를 하는 일인데요.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모터쇼도 하고 자선 모터쇼도 하고 그리고 또 달력 판매도 해서 모은 수익금을 가지고 올해는 평화의 집에 150만원을 기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해서 제가 특히 평화의 집에서도 미취학 아동들을 딱 지정을 해서 그 친구들이 쓸 돈을 기부하고 있거든요. 지금 평화의 집에는 미취학 아동이 6명이 있더라고요. 우리 6명의 친구들이 따뜻한 겨울 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2023년 달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올해 달력, 2022년 달력은 짜잔! 삐까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리고 2023년 이하나의 달력은 M4가 주인공일 예정인데 찍으려고 이렇게 M4를 봤어. 근데 사실 제 채널이 튜닝 전문 채널인데 M4의 튜닝이 너무 안 돼 있어서 일반 M4하고 구분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하나의 M4는 특별해야죠. 그래서 뭘 할까? 외관에서 딱 보여지는 건 사실 바디킷을 넣긴 좀 그렇고 랩핑 아니면 휠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랩핑은 촉박하고 그래 달력 사진을 찍기 전에 휠을 바꾸자 라고 결심을 합니다. 제가 차를 살 때부터 첫눈에 반해서 염두에 두고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휠이 있어요. 1000M 휠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와, 완전 예쁘죠? 금빛 번쩍번쩍. 진짜 이거 막 장착한 차량들 막 여기서도 저기서도 막 맨날 막 카페에서도 찾아보고 막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고 블로그에서 찾아보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비싸. 휠이랑 타이어를 합치면 900만원 돈이더라고요. 갑자기 연말에 900만원이 내가 어디서 나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휠을 요 색깔로 도색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유튜버를 찾아봤는데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M4를 블랙 휠을 금색으로 도색을 했는데 예뻐. 이거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가야 됩니다. 어디로? 휠 도색 맛집 스카이 휠로 가시죠. 출발.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예, 스카일 이대시라고 합니다. 자, 저희 A45 휠 타이어를 간지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네, A45 타이어가 서킷에서 장렬히 전사를 했고요. 그리고 저의 수건 사업 M4, 네, 1000M 휠을 갈 수 없으니 황금 번쩍 도색을 해보자 해서 스카이 휠에 왔거든요. 일단 궁금한 게요, M4를 제가 지금 오전 11시 30분에 넣었거든요. 언제쯤 이게 작업이 끝나나요? 지금 11시 12시에 작업이 들어가면 한 4시에서 5시 사이에 제품이 출고될 것 같습니다. 오, 되게 빠르네요. 제가 알기로는 막 도장이 좀 시간이 걸리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저희가 쓰고 있는 도료들은 속건용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도료는 분체와 거의 흡사한 그 액상 도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건조도 빠르지만 그거에 따라서 광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체 도장은 조금 그 휠의 내구성도 좀 높여주잖아요. 이 도장은 어때요? 저희가 분체 도장이 강도가 예를 들어서 10이면 저희 액상 도장은 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 M4가 사올 때부터 휠이 사면이 다 까여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복원 보셨어요, 그새. 네, 그것도 복원을 하고 도장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다 복원을 하고 칼라는 그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골드인데 그쪽 골드에 거의 흡사한 진골드라는 YL3라는 칼라가 따로 있거든요. 그 칼라를 저희가 공수를 해서 도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금색이 진짜 세상에 금색은 너무나도 많잖아요. 포르쉐에 들어가는 금색도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람보르기니 보면은 왜 파란
하얀색에 금색 들어가 있는 게 도산대로 람보르기니 매장에 시승차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게 너무 예뻤던 거야. 그래서 뭔가 좀 황금 번쩍, 정말 이하나스러운 번쩍번쩍. 사실 이하나 금색 좋아하는 거 알죠? 예전에 제가 탔던 포르쉐 금동이 기억하시죠, 여러분? 금색을 좋아해서 이하나가 좋아하는 금색으로 갈 거고요. 근데 사실 천엠 휠이 휠 타이어 하니까는 900만 원 나오더라고요. 오늘 제가 아는 요거는 얼마에 해결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예상 금액대들은 보통 한 8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아마 오늘의 카의 기획전에서 결제를 하시면 골드는 38만 원에 저희가 작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 M4 휠 저거 도장 다 하는데 한 짝에 38 아니고 네 짝 다 해서? 네. 네 짝에 38만 원에 오늘의 카에서 결제를 해주시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보통 유료 광고나 제품 협찬 영상을 찍을 때 이하나 또 광고야 이렇게 욕을 먹어요. 근데 오늘은 제품 협찬이잖아요. 근데 저번에 스카이힐 영상 찍고는 완전 칭찬받았어요. 가성비 업체 잘 찾았다고. 오늘도 금색 휠 저처럼 번쩍번쩍 가실 분들한테 저 완전 칭찬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 지금 점심시간이잖아요. M4는 대품 휠을 껴서 다시 기어 나갈 겁니다. 자, 대품 휠 키러 가시죠. 뿅. 와, 여러분 확실히 신발이 중요해요. 대품휠 잠깐 껴놨다고 차의 뽐이 이렇게 달라지나? 와, 진짜 휠 중요하구나. 이 과정을 왜 하는 거냐면요, 그냥 오전에 차가 들어와요. 그러면 대품휠 꽂고 내 일하러 가. 그리고 내 일 끝나고 오후에 오면 예쁘게 도색이 돼 있는 거죠. 우리 애기들 이제 황금 번쩍으로 거듭나는 거다. 대품을 끼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오, 저희 베리 감독이 남양주에서 군생활을 가지고 남양주 맛집을 완전 꿰고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뭔가 튜닝을 하러 가면 하루 종일 잡아먹잖아요. 여기는 그냥 뭐 자기 일 하다가 그냥 찾으러 가면 되고 당일에 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짜잔!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일단은 앞쪽에는 우리 베리 감독 큐피디님이 식사를 마쳤어요. 맛있게 드셨나요? 네. 큐피디님? 네. 한 번에 대답하는 거 없지 없지 이분들은. 자, M4 뒷자리 어때요? 라고 묻는 분들 계신데 요 정도입니다. 충분히 제 키가 160인데 저는 요 정도로 타요. 요 정도? 머리 공간 요 정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73 정도까지는 뒤에 괜찮게 앉아서 갈 수 있고요. 내 키가 175다, 180이다 이러면 M4 뒷자리는 양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M4의 뒷자리에 불편한 점, 컵홀더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거에서 여기에도 컵홀더가 없다. 그러니까 M4 뒷자리 사람은 커피를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스카이힐로 복귀를 해서요, 황금 번쩍한 우리 M4의 새 신발을 구경하시죠. 뿅! 자, M4는 요렇게 해서 대품휠을 껴서 언제든 움직일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서킷에서 장렬히 전사한 우리 설포지 타이어. 네, 요 A45는 요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차들을 보면은 그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는 게 있어요. TPMS라고. 요거를 제가 저번에는 서킷 갈 때 안 껴놨거든요. 알리에서 주문을 해서 들고 왔습니다. 요거까지 껴서 작업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TPMS라는 센서는 타이어 프레셔 모니터링 시스템의 약자인데, 이 센서가 없으면 경고등이 계속 들어와요. 맞아요. 경고등 계속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 차에 공기압이 없으면 이게 경고불도 들어오지만 이게 나중에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제 국토부에서 TPMS 센서가 그 의무화로 돼 있기 때문에 꼭 센서는 윈터를 쓰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다 이식을 해드리니까 걱정 없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알리에서 주문했냐면, 여러분 그냥 순정은 순정대로 놔두고 요거 서킷용 휠타이어에는 서킷용으로 그냥 아예 달아버리려고, 그래서 착착 갈기 편하게 하려고 요렇게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A45 갈러 가시죠. 뿅. 자, 여러분 요거가 바로 제가 알리에서 주문해온 TPMS입니다. 요게 저번 서킷 때는 안 들어갔었잖아요. 이번에는 딱 넣으려고 알리에서 배송을 받았어요. 요즘 생각보다 알리가 배송이 빨라졌어.
고마워요. 가끔 이상한 게 와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이번엔 배송 잘 왔더라고요. 이제는 경고등이 뜨지 않아. 우예. 자, 그리고 오랫동안은 아니지만 너 서킷에서 고생했다. 진짜. 아니, 김PD님 뭘 어떻게 탄 거야. 진짜 심하네, 심해. 자, 요게 그 노력의 흔적. 서킷 노력의 흔적. 이제 새 설포지로 갈아끼고 A45는 다시 또 씽씽 서킷을 달려보겠습니다. 아자! 우와, 하루가 길어요.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요. 미니 JCW입니다. 얘는 차가 가볍고 순간적인 토크가 괜찮아요. 그래서 시내바리의 최강자라고 많이 하는데 얘가 뭐 해줬냐면 짐카나 경기 출전하기가 좋거든요. 이제 따뜻한 봄이 되면 이하나가 본격적으로 다시 짐카나를 할 거예요. 이하나가 짐카나를 했었다고요? 자료화면 큐. 도전 레이싱 이하나. 운전을 제대로 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짐카나를 택했거든요. 이하는 산업업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가 주최한 2019 카라 짐카나 스쿨을 수료하였음을 인증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좀 더 민첩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경량 휠과 설포지 A45랑 같이 갔던 고 타이어를 좀 낄 건데요. 오늘의 휠은 또 특별하다고요. 예, 오늘은 저희가 그 오늘의 카에서 이벤트로 진행하려고 하는 블랙 유광 22만원 한 대분의 22만원을 2월 말까지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블랙 유광으로 도색하는데 22만원이요? 네, 맞습니다. 블랙 유광을 전체 4개 모두 도장을 하는데 22만원. 단 오늘의 카에서 결제를 하신 분만 해당이 됩니다. 잠깐, 이거 막 저기 오프로드 막 30인치 이런 거 못해요? 그런 거는 어렵고요. 저희가 딱 19인치까지만 22만 원에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21인치가 오면 조금 추가 금액이? 그렇죠. 예. 자, 저희가 전번에는 김포 스카이를 갔고 오늘은 남양주 스카이를 왔잖아요. 양쪽 다? 아니요, 남양주 스카이에서만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 2월까지 22만원, 19인치까지 남양주 스카이휠에서만. 오케이? 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니도 갈러 가시죠. 뿅. 오, 여러분, 이게 오늘 낄 경량 휠이고요. 블랙 유광으로 이렇게 도색을 해놨는데 도색 상태도 되게 좋고 광도 예쁘다. 오, 좋은데? 아, 그러네. 오, 확실히 순정보다 가볍긴 하네요. 미니, 새 신 신는 거야. 짜잔, 미니의 새 신발이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인치는 똑같이 18인치인데요 조금 더 무게를 가볍게, 그리고 이 블랙 유광이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밑에 내려놨을 때도 광이 번쩍번쩍 예뻤는데 실제로 껴놓으니까 예쁘고요. 미니가 이리 와봐요. 여기. 미니가 웅이 아버지라 그래가지고 미니 신형이 이렇게 웅이 아버지거든요. 이게 블랙 하이그로시잖아요. 그래서 유광 블랙이 완전 찰떡으로 잘 어울려요. 얘가 짐카나를 위해서 사이즈는 조금 키웠는데 원래 205였는데 둘루로 225로 사이즈는 조금 키워서 하이그립 타이어 끼고 경량휠하고 짐카나를 약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미니 블랙 유광이 끝나고요. 이제 M4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5시 40분이거든요. 밥 먹는 시간 대략 40분 정도 제하면 5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끝나는 게 맞네요. 지금 보고 계신 색상은 티타늄 골드. 이게 골드를 두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브론즈 골드하고 티타늄 골드. 그런데 저는 브론즈 골드가 아니라 티타늄 골드로 했어요. 애초에 생각했던 천엠 휠하고는 색깔이 좀 달라요. 천엠 휠하고 딱 그 색깔을 하고 싶다 그러면 브론즈 골드가 더 가까운 것 같고요. 저는 이게 뭐냐면 금동이 골드, 만수르 골드,
약간 있어 보이는 이하나 스타일 두바이 골드. 약간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때? 만수르 골드. 너 좀 있어 보인다. 마음에 든대. 자, 여러분 클로징 하러 가시죠. 뿅!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양주 스카이휠에서 저는 이하나였고요. 스카이휠 대표 이대씨였습니다. 안녕! 뿅! 아나씨 뭐하세요? 저기 보니까 도봉구 주민은 판넬이 있더라고요. 이하나도 흔적을 남겨야겠어. 정신통일을 딱 하고 됐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아하! 오! 잘 붙었어! 이하나 TV의 흔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준비한 게 또 있어요. 조촉조촉. 그리고 저번에 김포 스카이에서 찍었을 때 제가 방향제 갖다 놨는데 그거 향을 맡으셨던 구독자님이 계시더라고요. 오, 고맙습니다. 인스타 DM 받았어요. 그래서 남양주 스카이휠에도 이하나 향을 하나 남기고 갑니다. 요거는요 센티드 방향제예요. 센티드 방향제 스카이휠에 두고 갈게요. 향 좋아. 흥.